그냥 참 가을빛이 참 좋습니다. 이게 낙엽이 푸릇푸릇하게 되고요. 이 소나무 잎사귀도 낙엽이 되어서 소복이 눈처럼 덮고 있습니다. 무덤 위에도 솔잎이 두루둑 떨어졌고요. 오솔길에도 나무 위에도 바위 위에도 어디든 차별 없이 떨어진 평화로운 가을 풍경입니다. 여기는 경주 소금강산지구 탈해왕릉 0.5km, 백률사 1km 분기점입니다. 맨발걷기 효능은 지방 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경험을 했고요. 주변에 경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까 또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당연히 간 기능이 살아납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 이것은 간의 기능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또 이렇게 원활하게 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화 담즙을 분비하기도 하고,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또 해독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는 것이 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면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또 밤늦은 시간까지 활동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꾸준히 했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예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서 또이 운동과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근력 운동과 병행해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맨발걷기만 해서 불면증이 잘안 사라져요. 이런 분들은 약간 육체의 무리가 가는 근력 운동이나 또 빠르게 걷기나 아니면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달리기 참 좋습니다. 관절 보호대 딱 차시고 달리기를 조금씩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체력이 생기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불면증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 기능이 참 좋아집니다. 저도 배변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횟수가 약간 늘었습니다. 보통 이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하루에 두 번도 이렇게 배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통적인 효과입니다.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 배변 활동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들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어르신도 오랫동안 배변이 안 돼서 장이 좋지 않아서 염려를 하셨는데, 누가 맨발걷기가 좋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그래서 저기 진평왕릉이라고 경주시 봉은 순머리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맨발길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 시간을 딱 걸었는데 바로 신호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황성공원에 주로 이제 많이 오시는데, 황성공원에서 몇 바퀴를 딱 돌면 딱 신호가 와서 바로 화장실에 가셔서 배변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상화 되었죠.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든지 식사도 규칙적이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또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헬스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가 밝아지고 촉촉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또 맨발러들이 경험하는 건데요. 피부톤이 살짝 밝아지고 또 촉촉해집니다. 스킨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촉촉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저 대자연에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혈액순환이 되고 적당히 몸이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 대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노폐물이나 또 뾰루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고 지우개를 지우듯이 이제 피부가 보송보송해지고 탄력이 생겼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피부가 좋지 못하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잘안 되셔도 꾸준히 또 하시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건강한 피부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꼭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후각은 발이 삐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차 손잡이 같은 거 댔을 때 정전기 발생도 줄어들고요. 우리 몸에 정전기 배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세의 전기가 흐릅니다. 미리리터 단위, 미리볼트 단위로 미세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것이 땅과 접지하는 순간에 전이차가 싹 없어지면서 0볼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류가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배출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그 다음에 가장 또 핵심적인 효과 중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발로 땅을 딛는 순간에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머릿속이 복잡한 것들을 순식간에 해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갖가지 나무 뿌리, 나뭇잎, 그리고 산들거리는 바람, 햇살, 그리고 형형색색의 나무 빛깔,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나무의 풍경, 풍광,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가장 위대한 병원입니다. 치유 힐링 병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도 깜깜한 방에 혼자 계실 때 그렇잖아요. 자연을 벗삼아서 산책을 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니까요. 신호를 바꿔야 됩니다. 우울하면 혼자 골똘하게 고민을 하자. 또 폭식을 하자, 음주를 하자, 흡연을 하자, 이거보다 자연으로 나가자. 이렇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하면서 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분들 현대에 많이 계시죠?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묵직하게 뒤에서 뭔가 곰이나 사자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긴장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뭘 해야 될것 같은 관념이 압박을 해오니까요. 그럴 때이 자연에서 저절로 자라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살을 내려서 시커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영양분을 대서 이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는 모습, 이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아, 내가 너무 힘들게 지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것도 내 마음에서 떨어뜨리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에게는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너무 많은 좋은 것을 영양제를 섭취해서 오히려 병이 됩니다.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부족해서 병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 바쁜 시대에 묻어있는 바쁘다 바빠, 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안 해도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한TV였습니다. 화이팅!